이렇게 이메일로 어떤 학생분이 또 남겨주셨어요. 질문을 남겨주셨는데, 뭐 여러 가지죠. 뭐 대학병원에서 물어보고, 개인병원에서 물어보고, 종합병원에서 물어보고,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질문 들은 대로 잘 말해드렸는데, 뭐 감사하던지 뭐 다시 돌아오는 말은 없더라고요. 좀 실망을 하셨는지 어쨌는지.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, 저보고 그랬어. 신입으로 돌아간다면은 탱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잘못된 처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, 솔직히 다시 제가 돌아간다면, 솔직히 지금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집까지 샀고, 일도 어느 정도 배워서 좀 어느 정도 혼자서도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는데, 신입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. 그리고 돈도 필요하니까.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,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. 근데 이제 자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그러고 막 자꾸 얘기하니까 좀 의아하셨나봐. 팀슈님은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되셨나요? 그런 식으로. 그래서 결국은 시대의 흐름대로 묻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, 제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. 그런 걸 제가 느꼈고요. 그 다른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탱슈님, 창슈님이 제 그거예요, 뭐라 그러냐, 멘토예요, 우상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? 뭐가요? 그러니까 월급쟁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.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, 뭐 이런 식으로. 뿌듯하더라고요.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네, 정말로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월급쟁이가 집 못 산다고. 요즘에 진짜 그러잖아요. 월급쟁이가 월급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놔서 다들 비트코인하고 주식한다고 하는데, 솔직히 이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고요. 좀 모험이잖아. 그냥, 그리고 집값이 조금만, 지하철 있는 데만 가도 5억 이상이라서 못 써요. 집에서 한 2, 3억 안 해주면 못 써요. 네, 못 써요. 대출 5억이면 2억 5천은 있어야 되는데 못 써요. 근데 저처럼 좀 시골이나 좀 뭐라고 하든지 아직 발전이 덜 된 곳 있죠. 그러면 2억 이내로 살 수 있어요. 제 친구 중에서 저기 어디 살지? 충청도 쪽인가? 거기서도 집 산 친구가 있고요. 5구독자님, 저 맨날 저 5천원씩 후회해주는 군대 동기 그 구독자님도 2억 7천에 27평 샀다고 좀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3억 이내, 그러니까 2억 정도에는 살 수 있으니까, 그렇게 막 눈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절망하면서 비트코인 하나 했다 하다가 이제 모아둔 그 시드머니마저 날려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